안녕하세요 여러분, 남상스입니다. 짧다면 짧고 또 길다면 긴 브라질 여행이 이제 끝나고 아르헨티나로 향하는 길입니다. 또 내가 가는 게 싫은지 브라질 하늘에서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지구 반대편 브라질까지 날라와서 여행을 하다 보니까 한국이랑 너무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브라질 와서 느낀 게 매스컴이랑 전혀 다른 브라질의 모습이었습니다. 생각보다 그렇게 위험하지도 않고 거지들도 정말 친절하고 거지를 대하는 사람들도 정말 친절했습니다. 거지가 사람들한테 구걸을 할 때도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오멍입니다. 실례가 안 된다면 돈을 좀 주실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사람들은 또 정중하게 돈이 있으면 또 주고 없으면 또 거절을 정중하게 합니다. 정말 그런 모습도 신선했습니다. 이제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풍경도 참 멋집니다. 산의 안개가 자욱니다. 고도가 좀 높은 지역이라서 서늘하고 저 안개도 많이 보입니다. 아까보다는 비가 좀 거쳤는데 공항 밖의 풍경입니다. 저기 보이는 저런 마을이 브라질 빈민가인데 공항 근처에 저런 건물들이 참 많아요. 보시는 분 재밌었네요. 브라질 상파울루에 처음 왔을 때 정말 세련된 느낌에 감탄을 받았고, 리우데자네이루의 아기자기하고 동화같은 풍경이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그리고 잊지 못할 브라질의 거대한 예술상, 볼거리가 참 많은, 그리고 먹을거리도 정말 풍부한 그런 나라입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브라질 사람들이 정말 패셔너블하고 정말 순수하고 한국 사람보다 노는 걸 더 좋아하는 듯 합니다. 1년 내내 보사노바가 흐르는 해변가에 이런 분위기 정말 낭만 넘치죠. 그리고 잊지 못할 1,000만불짜리의 야경. 아, 정말 공기가 깨끗하니까 야경이 석양이 비치는 모습이 정말 환상적입니다. 그리고 노래에서만 만나봤던 이파네마의 해변가. 아, 정말 아기자기하고 귀여운 해변이었죠. 잊지 못할 추억입니다. 공항도 깨끗하게 잘 되겠네요. 자, 체크인을 하러 가고 있습니다. 엄청 깨끗하게 잘 되겠네요. 라운지 한번 가봐야 되겠네. 방코 사프라. 사람도 많네. 자, 실내가 엄청 깔끔하고 세련되게 꾸며져 있네요. 잘했는데. 밑에는 면세점이 있는데 살게 없어가지고 시간 지는 때우러 라운지 왔습니다. 자, 라운지 뭐가 있는지 한번 봐야겠네요. 아, 이 브라질리안 디저트가 있습니다. 아, 이 치즈빵 참 맛있는데, 치즈빵도 있고 코코넛을 만든 게 있고 초콜릿 슈퍼 있고 케이크 종류들이 참 많습니다. 또 빵이 있네요. 빵도 참 맛있죠. 브라질은 요거트랑 엠파나다 이런 것도 있네요. 만두 같은 거. 커피 머신도 있고. 자, 음료수. 음료수 종류가 다양하네. 물도 있고, 아이스티, 콜라랑 맥주.
국민 음료 과라나는 없었고요. 뜨거운 요리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약간 분위기가 좀 밀림에 있는 그런 느낌으로 만들어놨네요. 저기 비행기도 보이고 상당히 잘 꾸며놨습니다. 그리고 환대거리 케이크랑 샌드위치 하나만 가져왔습니다. 오늘 특이하게 보이는 음식점에서 한번 맛을 봐야겠다. 과일 주스 그런 건가 봅니다. 아, 치즈빵. 오늘 치즈빵이 참 맛있었죠. 그리고 코코넛 케이크. 코코넛 케이크 맛있습니다. 그리고 육바나나. 바삭바삭한데 너무 식어가지고 맛은 좀 그렇네. 초콜릿이 들어간 슈도 맛있어 보이네. 상당히 쾌적하고 잘 되어 있습니다. 아, 이제 엄마 찾아 선물 위해 배경지인 아르헨티나로 떠나야 하는 시간입니다. 아, 새로운 곳에 가서 또 즐거운 여행을 해봐야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납시다, 여러분.